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이야기나 시장 이야기 나누러 많이 놀러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월화수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상담 신청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꼭 열정, 이 두 글자 키워드를 함께 보내주셔야 또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열정과 함께 궁금한 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다양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전문가님이 실제로 매매하실 때 사용하시는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고 두 글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이 커피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저희 방송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이나 고고, 열정, 어떤 문자든 좋으니까요. 보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도 이정열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기 전에 마감 시황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장중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다시 연 저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114선을 넘어서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을 뚫었고요. 이 밖에 유로나 위안화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151선까지 내려갔고요. 2169선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수급 흐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외국인은 의약품 업종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낙폭이 더 컸는데요. 장중에는 4% 넘게 하락을 했고 3.47%의 약세로 673선을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수급 흐름 보시면 오늘 외국인 홀로 매도를 보였지만 그래도 낙폭은 더 컸던 모습이었고요. 개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2차전지와 엔터주 중심으로 매도를 하면서 관련 업종들의 낙폭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가운데 오늘장 특징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면역항암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대형주 가운데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가스 관련주입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이 노르트스트림2에서 가스가 누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유럽의 에너지 대란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가스주들 GSE가 3%, 대성에너지도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락했던 쪽에서 하나만 보자면 아이폰 관련주들의 낙폭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애플이 올해 아이폰 14 시리즈의 생산을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하반기 생산량을 다시 조정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LG로텍이 오늘 10%까지 낙폭을 키웠고요. BH와 인터플렉스 같은 다른 소부장주들도 일제히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어제 전문가님께서 어제 마지막에 이제 반등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역시나 그랬습니다. 오늘 다시 지수가 연저점을 경신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시장 봐야 될까요? 우선 최근에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시장이 저점은 맞는 것 같은데 저평가 네. 구간은 맞는 것 같은데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파운드화가 시장의 약세를 좀 유발을 시켰었는데요. 주춤했던 파운드화 약세가 국내 증시 전일 이제 바닥을 좀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준 모멘텀으로 작용이 좀 됐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달러의 강세들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도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었으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까지 치솟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달러로 시중에 자금이 또 모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를 유발시켰고 국내 증시도 달러가 1,44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아무래도 좀 약세 흐름들의 충격을 좀 동조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에서 보면은 최종 금리가 4.5에서 4.7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는 이전에 제시했던 4%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들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연준을 좀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신뢰성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정책 금리를 상당히 좀 올리긴 했지만 뭐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으로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에반스 연은 총재 우리 온건파 쪽으로 보고 있는 우리 에반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이 너무 좀 공격적이어가지고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4.6%까지는 오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온건한 연준 위원이랑 강경한 위원들 이런 가릴 거 없이 고금리를 시사를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장중 1,440원을 돌파하기도 하면서 국내 증시도 달러가 돌파를 할 때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들 동기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동기화가 됐던 그런 요인들에서 우리 반대매매,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확대를 시키면서 반대매매에 대한 부분들 우려가 동반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네네. 시장이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신용장고에 대한 신용장고가 좀 줄어드는 것들 우리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지난 6월 달쯤에도 낙폭을 좀 확대를 시켰을 당시에도 신용장고가 바닥을 다지고 7월 달쯤에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반등을 하기 위한 포인트로 반대매매에 대한 신용장고가 바닥을 다지는지 좀 줄어드는지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10월에 어닝 시즌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 시장을 좀 받쳐주리라고 좀 기대를 했던 반도체 업종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가량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기대감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네. 3분기에 대한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조금 낮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면서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들까지 시장에서 받쳐주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이런 요인들도 시장의 그 모멘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으로 좀 불리하게 작용이 좀 됐습니다. 이제 10월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기술적인 반등, 저가 매수세 이런 것들 유입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긴축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안에서는 반대 매매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 신용 잔고가 다 소화될 때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국내 안으로의 수급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신에 대한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내 증시의 기둥은 반도체주라고 할 수 있는데,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실적 전망치가 한 차례 하향 조정되면서 3분기 실적 우려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현재 역사적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세가 좀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전망과 또 우리 증시의 수급 불안,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꼭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이 있습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물도 있는데요.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문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만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이나 고고, 열정, 어떤 문자든 참여하시고 커피 교환권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 실시간으로도 중요한 시황 정보들, 주식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저희 방송 중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또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검색식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또 네.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검색식 어떤 선물인가요? 일단 검색식을 적용을 먼저 하셔가지고 네. 장중에 우리가 검색식이 거기서 종목이 추출이 되면요. 네. 단기적으로 추출이 될 때 접근하셔서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오면 우리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단기 매매에 적절한 주도들을 탖는 그런 매매입니다. 분할 매수하는 것도 적절하기도 한데요.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일 들어오고 있는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을 뽑아내주기 때문에요.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도 안정성이라든가 리스크 그런 것들도 적절히 관리를 하시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실적들도 뭐 견고한 그런 종목들이 검출이 되게끔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검색식이니까요. 네.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색식 있으면 장중에 매매할 때 정말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던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전망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계속 밀리고 있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도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총 상위주 가운데선 자동차주들도 굉장히 낙폭이 컸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연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단기 반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들을 지금 좀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대형주들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쉬어가야 되는 업종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용기를 내봐야 되는 업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은 뭐 우리 자동차 관련 종목들. 네. 고환율의 충격을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쵸? 특히 이제 대형 완성차 같은 경우에서는 수출이 잘 되고 있는 8월 달까지만 해도 수출 실적들이 좀 나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업종 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컨센서스 상회할 거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업종 자체가 2차 전지라든가 우리 자동차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라든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이거를 좀 기회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뭐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나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은 10월, 11월 달
제가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을 할 때 가장 빨리 회복을 할 걸로 기대되는 업종들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뭐 비중을 확대를 시켜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야금야금 저점을 이제 갱신을 할 때마다 야금야금 바닥을 다지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섹터일까 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들, 민감도가 상당히 뭐 예민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때문에 시장 민감도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통신이라든가 담배 관련 종목들도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KTNG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 10% 정도가 상승을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5.5% 정도 개선이 됩니다. 여기 때문에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때문에 KTNG 같은 경우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 뭐 KTNG 사업 부분들을 보면은 경기에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도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 업종들이기도 하니까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이전부터 계속 강하게 들어왔던 그런 업종,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고가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을 연이어서 하다 보니까 좀 약간 고가지 않을까, 좀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은 좀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는지 돌파되는지 현 구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에서는 뭐 KT, SK텔레콤, 뭐 LG유플러스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피난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방어주로서 적절하다라는 것들이지 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뭐 수익을 우리가 많이 낼 수 있는 업종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업종, 이런 뭐 방어주를 선택을 했을 때 KT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 통신 업종들 관련주 속에서도 좀 최선호주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서도 금리 상승 수혜주는 은행 업종이라든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 보험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이자 수익이 증가되는 뭐 은행주, 네. 이런 뭐 수급이 좀 양호하고 주식 대비 움직임들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서도 배당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업종들, 경기 방어,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네. 종목들,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승을 하면은 뭐 만약에 5% 10% 상승을 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5% 10%가 하락을 했다.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 현금 확보를 우선시 하시되 방어 관련 그런 포트폴리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또 시장에서 낙폭이 유독 컸던 섹터들인데 하지만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통신주나 KTNG 같은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전략은 단기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렸으니까 이 전략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의약품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도 제가 외국인의 좀 매수가 오늘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1.7%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FDA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통상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 네.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호재가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내고 장중에 매도하는 약간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이냐 이거는 뭐 물론 개별적인 모멘텀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뭐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데 장이 개장하기 전에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베그젤말의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공시가 나오면서 금일 바이오 상승의 포문을 연 게 셀트리온입니다. 일단 이 베그젤마라는 약품은 아바스틴이라는 약품의 바이오 시밀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FDA 직결 장암,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전립선 시포 폐암, 뭐 이런 업종으로 암 관련된 그런 의약품으로
순환성 교모세포종 등에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 8월에 유럽과 영국 의약품 당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도 이제 승인을 좀 받았던 허가를 순차적으로 획득을 했던 그런 이례도 있고 이번에 미국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유럽과 미국의 판로가 좀 개척이 되고 점유율이 좀 증가되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실적에도 반영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좀 있긴 있었거든요. 전망치가. 그게 오늘 장전에 공시를 하면서 살짝 지수로 반영이 좀 되기도 주가에 반영이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뭐 베그젤마의 의약품 추가로 인해서 파이프라인이 판매 약품이 증가가 되는 거죠. 라인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개선 흐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셀트리온은 차익실현 매물들을 좀 받긴 했지만 뭐 낙폭을 확대를 해주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반기까지도 계속 모아갈 만한 그런 기업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일단 옛날에 현대사료라는 기업이었는데요.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모맙 여기에 영국의 의약품 규제 당국 미국의 네. 뭐 DSMB라고 모니터링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삼상 임상을 좀 진행을 하면서 중간 결과 전에 한 두 차례 정도를 모니터링하면서 뭐 부작용이 심하다든가 아니면은 의약품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가감하게 임상을 중단을 시켜버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임상을 좀 그 관찰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중간 결과를 일단 발표하기 전입니다. 지금 DSMB 여기에서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일단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해라 이렇게 뭐 판단을 의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상에 대한 순항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소식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난소암 환자 대상으로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있거든요. 뭐 암 같은 경우에서는 암이 재발하는 그 기간까지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2개월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기대를 좀 모았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 그 중간 결과는 이제 내년 3분기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아무래도 뭐 시간적인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는 좋다. 그래서 이제 주가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반영이 추가적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차익 실현을 좀 염두를 해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겠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면은 과감하게 어느 정도 수익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뭐,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에피엔티셀이라는 뭐, FDA 희귀 의약품이 지정이 됐다. 그래서 이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뭐, 다양한 뭐, 이점을 좀 가지게 됐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장중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한 바 있는 만큼 관련 모멘텀,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만큼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는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가 있는데 시장이 네.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약간 차익 실현 흐름들도 나와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과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제약바이오주 몇 종목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대형주 가운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판매 허가 획득 소식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으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전략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카나리아 바이오와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한 만큼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에 대한 업종과 종목 분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키워드와 함께 궁금하신 종목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검색식 받기 위해서 문자 고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은 저희 방송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문자나 고고 또는 열정 어떤 문자든 저희 방송 참여해주시면 저희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장중에 이정열 전문가님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열정 두 글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열정 두 글자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초록밴미디어이고요. 매수가가 24,000원에 비중 10%. 계속 빠지기만 하네요. 반등이라도 오면 좋을 텐데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과 어제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초록밴미디어도 오늘 또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장중에 11,1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4,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굉장히 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전문가님. 콘텐츠주인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초록밴미디어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뭐 미디어 업종 뭐 그런 특성상 우리가 실적에 반영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일단은 뭐 미디어 프로그램이 되겠죠.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콘텐츠가 좀 4개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이런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막상 이제 반영을 시작하고 프로그램 반영을 시작하고 실적에 대한 시청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실적에 반영이 되는 요인들이고 뭐 하반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이 초록밴미디어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모멘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식수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보면은 일단은 2020년도 당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유상증자 상장이 좀 되고 난 다음에는 유통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80%에서 90%에 달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동반이 되면서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주식을 상장을 한다라는 건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거래를 활발하게 거래를 할 수 있기 위해 주식을 상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액면병합을 좀 진행을 했죠. 액면병합을 했는데 문제는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비율도 90% 정도 수준이었는데 60%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유통 비율이 상당히 애매한 게 액면병합을 해가지고 뭐 품절주, 황제주 실적 좀 잘 나오면서 유통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은 경우는 품절주가 될 수도 있으면서 작은 거래량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60%의 비율로 유통이 되고는 있는데 이전보다 거래량이 없다.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야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반영이 되겠지만은 지금의 실상으로는 거래량이 없다라는 게 이전보다 거래량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을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이 뭐 추가적으로 이 우리 저점을 깨면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게 한 7,300원쯤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그동안 좀 버티셨던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보시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뭐 굳이 이제 비중을 추가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살짝 나오면은 우리가 15,000원에서 17,500원 이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시키시고 나중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축소시킨 물량을 다시 재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자. 굳이 이렇게 현금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를 먼저 시키지 마시고 네. 올라오면 내려놓고 싶다가 다음에 내려놓은 걸로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가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네, 수록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7,300원까지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9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한국선제이고요. 매수가가 4,4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정열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담 요청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선제도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는 빗물터널 설치 관련주로 또 움직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3,725원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매수가랑 큰 차이가 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반등 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지금 일단 우리 이 한국선제가 네. 피팅 밸브 이런 쪽으로 영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밸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뭐 수도꼭지를 잠그는 밸브라든가 뭐 이런 우리 화학 플랜트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밸브가 특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뭐 액체가 흘러가는 것들을 잠근다든가 가스를 잠근다든가. 우리가 건설이 좀 많이 돼야 밸브랑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좀 많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플랜트 쪽, 우리 유가라든가 가스 강세, 우리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면서 플랜트 쪽에서 수주가 하반기에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 대비해가지고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 영역이긴 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앞으로 또 발전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사업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수소 쪽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수소 쪽으로 밸브가 필수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실적 자체는 좀 견고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는 좀 시장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뭐 저평가 영역이긴 하고 매출은 좀 잘 나오기 시작을 했고 상반기 매출액도 지난 뭐 이 절반 부분에 50% 정도 이상은 상반기 매출액이 좀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 자체는. 근데 뭐 우리가 실적이 반영이 되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하락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3,300원 수준까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반등에 의존을 해야 된다. 저평가 영역이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비중 확대하지는 마시고 반등이 나와가지고 내 매수가까지 그 이상으로 살짝 슈팅이 나오면은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술적 반등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가 부근까지 회복이 된다면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역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접수 지금도 가능합니다. 문자로 받고 있는데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키워드 함께 적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직접 매매하실 때 사용하는 검색식이라고 하는데요.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검색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이 고고 두 글자 문자를 굉장히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전문가님께서 또 정말 매매를 하실 때 이 검색식 사용을 하시나요? 네, 뭐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영향은 좀 있긴 하겠지만요. 시장이 뭐 양호한 그런 상황들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뭐 종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검색이 되긴 했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그게 한 10%대에 검색이 됐다가 이게 14%, 15%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종목이 기억이 안 나서. 진짜죠. 장중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우리 빠르게 수익을 딱 내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추출이 되니까요. 보셔가지고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니까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또 검색식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자주 활용하시는 검색식이라고 하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81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KCC이고요. 매수가가 27만 7,500원의 비중 30%입니다.
시장 영향으로 쭉 빠졌는데 버텨야겠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KCC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들어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 종목은 또 역시 오늘도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3만 4천 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건설 관련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버텨봐야 할까요? 이 종목도 좀 안 좋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일단은 뭐 네. 탈출 전략들을 좀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 KCC 건축 자재라든가 우리 뭐 도료 페인트 쪽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페인트야 그렇고 뭐 실리콘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실리콘에는 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고 하는 상황들인데 우리 건축 자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뭐 낮지는 않은 편인데 우리가 인테리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가장 큰 문제가 원자재에 대한 상승 비용으로 공장, 뭐 경기에 대한 영향들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원자재 비용들이 좀 증가되면서 건설 비용들도 증가되고 건설이 잠깐씩 뭐 멈추게 되는 그런 뭐 사례들도 간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가격을 올리기도 뭐 할 거고 원자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화학 쪽을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다소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컨센서스 전망치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과연 이게 환율이 최근 올라갔는데 반영이 되어 있는 전망치들일까요? 저는 살짝 3분기 실적도 그렇고 하반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좀 중요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20만 원 부근들 17만 5천 원 부근까지도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서 쌍바닥을 다져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비중을 좀 많이 증가를 시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한 25만 원까지 좀 잡을게요. 25만 원까지 좀 올라오면은 30%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20% 정도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시고요. 20% 정리를 되면서 손실을 좀 봤잖아요. 근데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후에 하락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재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평균 단가까지 오면은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손실은 조금 보시겠지만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CC 건자재 관련주 환율 부담과 함께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을 대폭 줄이는 전략으로 제시를 드렸는데요. 한 25만 원까지 회복이 됐을 때 비중 20%는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50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이고요. 매수가가 18,800원에 비중 20%.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임상 통과 이 소식 때문에 3거래일 연속 오늘 장중에 급등 흐름을 보였고 오늘 11%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2만 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수익 중이신데 전문가님 아까 카나리아 바이오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찾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카나리아 바이오 일단은 바이오 업종이잖아요. 네. 사실 제 매매에도 좀 감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감성 어떤 네, 감성이죠? 뭐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서는 좀 급등주 변동성이 좀 큰 거. 제약주다라고 하면은 약간 희망 꿈과 희망을 담고 그쵸. 있는 약간 그런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랑 그 감성이 맞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철저한 뭐 현실주의라 가지고. 네,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 데이터는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을 항암 치료를 뭐 주변에서 하신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완치를 하기에는 어렵고 우리가 재발하는 그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임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뭐 무진행 상태가 42개월 이게 아마 최장 기간일 겁니다. 굉장히 좀 혁신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여기 뭐 모니터링 위원회에서도 좀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임상을 계속 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재촉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오라는 업종에 대한 데이터 이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신약으로 개발 FDA 승인을 받고 판매 허가를 득할 때까지 과연
내가 이걸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신약이라는 게 누구나 이렇게 만들진 못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기 쉬웠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이제 이 기업이 나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바이오 업종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사실 좀 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현금 확보하는 게 중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일단은 이 기업의 데이터는 나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영향도 다소 받은 것 같으니까 차트를 보면은 하단에 21선 있습니다. 이 21선이 이 26일의 고가 수준이거든요. 25일 고가 한 2만 원대 이 수준까지 약간 미달되는 수준인데 여기를 지금 버텨주면서 반등이 나오면은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빠지면서 21선을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중을 축소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뭐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1선 한 2만 원대 부근에서 반등 약간 이평선들이 돌파를 하면서 조정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2만 5천원을 돌파를 해줘버리면은 상승 흐름들을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 대응을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나리아 바이오는 단기 이평선 흐름 잘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 교환권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상담 문자 또는 고고, 열정 어떤 문자든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전문가님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07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종목은 한국카본이고요. 매수가 14,000원에 비중 20%. 갖고 있자니 불안하고 팔자니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서 고민을 절절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한국카본 조선 기자재주인데 오늘 11,9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조선주들도 좀 많이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분은 갖고 있어야 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일단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LNG 수주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다만 이제 LNG 수주든 조선 업종의 특성상 인양을 하는 데까지 건조하는 기간들이 상대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서도 LNG 본행제 동성화이택이랑 같이 시장에 양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두 곳밖에 본행제를 생산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LNG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본행제를 발주를 할 때 당연히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택에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한국카본 같은 이 본행제가 어떤 거냐라는 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LNG에 액화시켜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기화가 되면서 손실이 되는데 본행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NG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카본이 실질적으로 수주에 반영될 것, 실적에 반영될 여지들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가동률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문제가 좀 있는 상황들에서 증설 우려들, 증설에 대한 기대감들 뭐 나와주면은 주가에 또 원동력이 될 겁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들인데 지금 주가가 한 대략적으로 11,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시장에 의해서 조정받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면은 13,500원까지 그리고 14,000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도 있는데 돌파 여부들은 추후에 다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공략주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요. 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네. 네, 제가 그동안 자동차 차장을 계속 했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유일하게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혜택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 시장이 빠지면서 주가도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0월에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있을 겁니다. 전망치는 2조 8천억 수준인데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환율의 환차익 수혜로 3분기 영업이익 3조까지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8월에 글로벌 판매량의 총 33만 대 수준으로 14%가량 정도 증가된 수치를 보여줬는데 친환경차 보조금 기준으로 해서도 북미에서 조립된 완성차를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이 좀 제외됐다 이렇게 좀 내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2023년도 EGMP 전기차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알리바마의 공장에 또 이제 생산을 하기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로 인한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평가 영역에 좀 위치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PER이 10배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 11배 수준으로 목표로 단기적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2023년도 4년도 PER 9배 수준인 한 25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매수가랑 전략적으로 좀 잡아드리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스윙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우리 17만 원도 수준으로 조금 낮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만 원 수준에서 17만 5천 원 수준 이 범위 바닥 범위 있잖아요. 시장이 좀 떨어지면서 우리 목금 기간 동안 조정을 받으면은 이거를 틈타가지고 기회를 삼아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 수준이에요. 16만 2천 원 수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우리 목표가 같은 경우에서는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 업종은 또 3분기 실적이 거의 또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섹터인데요. 대장주죠, 현대차. 오늘 17만 9,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살짝 조정 받으면 매수해보는 전략 제시를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자, 이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서는 하반기 대형 화공 플랜트 수주들이 연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공 플랜트는 가스, 정유, 석유, 화학 이런 쪽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설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2022년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추정치는요. 영업이익은 매출은 2조 한 200억 원 정도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1438억 원 정도로 낼 것으로 단기적으로 3분기에는 큰 영향은 변동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상반기에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를 하면서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한 두 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반영되는 게 4분기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 화공 부문 수주가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을 하면서 연결 이익이 대폭 증가되고 한 48% 정도 증가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수치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의 매출에 대한 성장, 실적에 대한 동반 성장 이런 것들도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베트남, 알제리, SOL, 카타르 이런 부분에서 55억 달러 규모 한 대략적으로 우리 돈으로 한 8조에서 9조 정도의 수주가 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수주에 대한 달성 여부들에 따라서 주가들도 기대감들 계속 반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이 종목도 살짝 시장이 안 좋으니까 스윙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19,000원 수준에서 21,000원 수준까지 조금 넉넉하게 드릴게요. 저점에서 최대한 낮게 잡아보시겠다라고 욕심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목표가는 23,000원 수준 그리고 24,000원 수준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500원 이 부분들을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조금 비중을 축소를 시키는 그런 전략들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대형주 위주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요. 하반기에 해외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또 4분기에는 이러한 수주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모멘텀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 분석부터 공략주까지 알찬 정보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정보를 들어봤고요.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내일은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알찬 주식 정보들 가지고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